옮너라. 안녕. 처음 보네. 너 누구니? 난 연우야. 너 이름이 뭐니? 안녕 연우야. 만나서 반가워. 그런데 나 아직 이름이 없어. 내 이름은 네가 지어줄래? 그럼 이제부터 네 이름은 폭포야. 고마워. 그럼 내 이름은 지금부터 폭포야. 아, 밖에 엄청 춥지? 그래, 날씨 많이 춥지? 당연하지, 겨울이잖아. 그러고 보니 곧 크리스마스네. 혹시 산타 할아버지에게 받고 싶은 선물이 있니? 응, 핸드폰으로 움직이는 자동차 받고 싶어. 그렇구나. 내가 산타 할아버지께 핸드폰으로 움직이는 자동차 선물로 달라고 전해줄게. 근데 진짜 산타 할아버지가 있어? 당연하지. 북쪽 추운 나라 산타 마을에 살고 계셔. 크리스마스 이후에 착한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가져다 주시잖아. 나도 작년 크리스마스에 목걸이 선물로 받았는데. 착한 어린이였구나. 올해도 꼭 선물 받을 수 있을 거야. 나 심심해. 그럼 같이 노래 부를래? 어떤 노래 부를까? 무슨 노래 불러줄까? 하얀 나라, 곰 세 마리, 멋쟁이 토마토 골라봐. 곰 세 마리. 동화책 읽어줘. 어떤 동화를 읽어줄까? 미운 오리 새끼, 엄지공주, 장화시는 고양이, 해리포터, 골라봐. 장화시는 고양이. 옛날 어느 마을에 방앗간 주인과 세 아들이 살았어요. 큰 아들과 둘째 아들은 게으르고 욕심꾸러기였지만 막내 아들은 매우 착하고 부지런하여 늘 아버지의 일을 도와드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일하시다가 쓰러지신 아버지가 끝내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어제 읽던 책 계속 읽어줘. 아, 어제 읽던 것. 장화시는 고양이 읽다 말았지. 지금 들려줄까? 응. 오늘 학교에서 친구와 다투었어. 정말? 어디 다치진 않았니? 아니, 다치진 않았지만 속상해. 많이 속상하구나. 무슨 일 때문에 그랬는지 폭포에게 이야기 해줄래? 순둥이가 내가 가져간 테디 인형을 빼앗아서 집어 던졌어. 그래서 테디의 다리가 조금 찢어졌어. 이런, 그런 일이 있어서 속상했구나. 아직도 많이 속상하지? 응, 많이 속상해. 내가 위로해줄게. 이젠 마음 풀고 나하고 재미있게 놀자. 응, 고마워. 역시 뽀뽀가 최고야.